37번, 소중한 사람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임종 과정에 있다. 만약 연명의료 결정이 본인에게 달려 있다면 선택은? 본인에게면 이야. 나한테 달려 있는 거야? 그치. 이게 너한테 딱네 손에 딱 쥐어진 거왜 나한테? 왜 나야? 근데 나는 골랐어. 나는 골랐어. 잠시만, 나는 아직 못 골랐어.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. 넌몇번 했어? 나는 1번. 아, 그냥 내 생각이긴 한데, 만약에 나랑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다면,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본다면. 된다면,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많은 고통을 겪고 치료를 받은 상태이지 않을까. 이게 만약에 나였어도 나는 속으로는 그만했을 것 같아, 나는. 왜냐면 확신이 없잖아. 더 나아질 거라는. 그렇기도 하고,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내가 이미 지켜봤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나는 중단을 원하지 않을까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. 나는 5번을 했어. 5번? 기타. 뭔데? 뭔데? 아니, 문제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난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. 나는 최대한 그 병이 있는 사람한테 결정권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. 의사 표현이 안 되는데? 의사 표현이 안 돼. 의사 표현이 안 돼, 되잖아. 근데 너 말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중단할 수도 있지. 있는데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뭔가 섣부르게 중단하기에는 의사 표현을 아무리 할수 없다지만 내 선택이어도 뭔가 섣부르게 중단하는 게 되게 엄청 많이 고민될 것 같아. 그래서 아, 나는 중단도 못할 것 같고 유지도 못할 것 같긴 한데. 근데 진짜 다른 것도 다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 진짜 내가 봤을 때뭐 하나 이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. 다 자기 생각이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맞는 말이 되는 그런 느낌이지, 자기의 생각. 너무 어려운 선택이라서 이거는 중단한다, 유지한다를 고르기도 너무 힘들어. 그래서 기타를 불렀어. 아니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는. 너무 어려워. 이거는 못해, 못해.